깔끔하다 그죠? 투웨이 투웨이 에이 에이 깔끔하게 주신다 이제. 하세요. 보물섬이라는 이유가 있었고 보물섬 영도 스토리텔링 백선. 이야, 100군데가 있다니 엄청나네. 감성 깨우는 쪽빛 여행객 이름이 재밌다. 이거는 거제 통영까지 다 되어있네. 전국에 뭐 테마 여행 열선 해가지고 각자 길이 있거든요. 그 중에서 쪽빛 여행길이 남해 통영 거제 부산 이쪽이야. 아 그래. 네, 그래가지고 쪽빛 여행객도 찍었나? 이름을 찍었나? 그래. 아 어디 어디 어디. 오, 그 4,000원 괜찮네. 지난번에 여기 깡깡이 막 이렇게 들어왔지. 여기가 영화 촬영. 근데 한 적씩을 걷기 A 코스, B 코스 많이. 근데 여기 아니고 지금 이제 걷는 길을 일로 계속 가야 된다. 아, 일단 그거 완성을 하자. 이 바닥 동판 이런 것도 찾아도 재밌겠다. 2021년도에 왕복했다.